이렇게 처음으로 임신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산부인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임신부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부하고 태아가 동시에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평소 임신부들로 북적이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로비가 텅 비었습니다. 40대 만삭 임신부의 메르스 확정 판정 소식에 진료 예약 취소가 확 늘었습니다. 제대 치기가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판정으로는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시험고 환산한 거 보니까. 임신부들이 많이 찾는 한 여성 전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평소 하루 평균 1,000명의 임신부들이 병원을 찾는 곳이지만 오늘은 창구에 대기자 서너 명이 전부입니다. 저희 수술 예약 있던 거 이번 주 초에 전화하셔서 취소하신 게 대부분이에요. 병원 측은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전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를 하고 있지만 산모들은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. 출산을 눈앞에 둔 산모들이 어쩔 수 없이 찾고 있지만 메르스 공포에 조심스럽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네요. 좀 깨끗하네요.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포심에 병원을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 임신부와 태아 동시에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임신 중 사용이 금지된 항바이러스제 사용도 절대적 금기 사항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